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어느...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아, 이마트 네. 76,500원에 그 네. 먹거리가 한번 많이 내려가서 사봤는데 네. 아, 계속 내려가갖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아, 이제 유통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이제 유통업 자체들은 이제 소비와 연결이 돼요. 이제 네. 유통업 자체는 우리가 소비가 얼마만큼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최근에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네. 그 물건 사는 거 조금 더 줄이고 쓰는 쓰미를 좀 줄이고 그죠? 왜? 네. 어려우니까 그쵸. 금리가 높고 뭐 여러 가지 나가는 비용들이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죠? 인플레이션 네.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네. 이마트라는 회사는 어때요? 저기 나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사셨으니까 어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그거 아시는데 샀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아 쉽죠, 되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제 이게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먹거리를 네. 한번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상황을 분석한 거잖아요. 네. 이제 상황을 분석할 때 이제 두 번째 아 그럴 거니까 빠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네. 정말 원래 주가는 반대거든요. 앞으로 이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안 좋았던 네. 거를 미리 땡기거든요. 미리 땡겨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왜? 아.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안 좋은 네.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네. 이제 뭐가 움직이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예 네. 그냥 안 좋게 나와야 얘는 반등이 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시그널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거시적인 상황을 봤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는 봐봐요. 이 자리 봐봐요. 아까 7만 6천 원에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밀렸어요. 그죠? 여기가 저점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밀렸잖아요. 네.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이거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올 만도 한 가격인데 한 번 더 밀렸어. 그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빠져서 이게 시장의 영향이에요. 이게 시장이 빠진 거예요. 시장이 빠졌는데 이 빠진 영향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를 거의 7, 8개월 정도 이 가격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밀렸던 건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업종 변경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지금 다른 업종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이쪽에서 들어가서 시간을 버릴 바에는 좀 업종이 좋은 것들 있죠. 반도체도 좋고 제약 쪽도 좋고 플랫폼도 좋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소외된 네. 업종에 들어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냥 매도하라고요?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어제 조금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가 살아나야 돼요. 유통업종은. 네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목이 많은데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의견 드릴게요. 7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매수가까지는 굳이 손해보고 팔지 말고요. 다음 주부터 네. 반등이 들어오니까 내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이거를 네네. 살 이유가 없죠. 왜 그러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종목 네. 교체. 네. 성공투자 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